프리카룸 TV의 리뷰한 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본코님이나 저나 뭐 이제 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뭐 FG, AG, 터프 그러니까 뭐 맞는 용도에 맞는 그리고 그라운드에 맞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 저는 나이키에서 근무했었으니까 나이키, 즉 제조사, 그러니까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도 될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보통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좀 짚어봐야 될게 운동을 하는 이제 그라운드의 환경이겠죠. 왜냐면 그곳에서 내가 어떤 장비를 착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선택이라든지 구분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살려고 이제 알아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이제 옛날에도 천안전디어 축구화는 나왔었죠. 그래서 그리고 H도 나왔었고 단지 나오지 않았었던 제품은 AG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SG 제품도 나왔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맨땅 그리고 뭐 인조잔디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왜냐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모든 운동장들이 대부분 맨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좀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땅에서 천연제 축구화를 신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라든지 이런 클레임의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 코파 문디알이나 저는 펄스, 그 천연전기 축구화를 2004년, 3년, 4년 경우에 이제 신었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흙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터드가 흙에 의해서 마찰이 되면서 소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축구화 자체가 뭐 원래 소모성 제품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근데 그렇게 소모성 제품으로 소모가 되면서 노후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을 걸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2년도가 축구 붐이 불고 한뭐 3, 4년 후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게 한국에 이제 인조잔디가 깔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조잔디가 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인조잔디 구장에서 천연잔디 축구화를 신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그렇게 신어왔기 때문에 구장은 달라졌지만 기존에 신던 걸 사용자들은 신었겠죠. 뭐 신었던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신었던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천연잔디와 축구화를 인조잔디에 신게 되면 크게 발생했던 문제를 보면 크게는 세 가지 브랜드에 있었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맨땅에서 인조잔디로 바뀌면서 그래서 인조잔디로 바뀌면서 일어났던 현상이 이제 스터드가 있는 축구와 천연제 축구화 인조를 신고 나면 이제 파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파손이죠. 뭐 소모가 돼서 갈리는 게 아니라 신다가 어디가 부서진다든지 어디가 나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했었던 현상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디제로가 F50 아디제로 맨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걸 이제 천연잔디가 인조잔디에서 천연 축구화를 신었는데 스터드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디다스가 교환을 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 이제 스터드 이제 플레이트에 그런 스티커를 붙여놨었죠. 천연잔디용 제품이므로 인조잔디에 착용 시 교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놨죠. 그걸 보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 바뀌면서 제조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야기를 소비자한테 하기 시작한 단계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미즈노 네오 같은 경우 처음 발매했을 때 플레이트가 부서지거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터드가 빠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다가 뭐 네오 제품이 이제 다시 나온 후 2차 버전인가 그때 나왔을 때는 그런 현상이 거의 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도 한창 프로 선수들부터 해가지고 운동하는 선수한테는 네오가 인기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미즈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나이키를 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 이제 특히나 베이퍼였던 것 같아요. 카본 플레이트가 이제 쓰였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이제 쪼개져가지고 작살이 난다던가 아니면 거기 베이퍼에서도 스터드가 부러져 나간던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초반에는 제조사들도 그런 환경에서 경험이 없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소비자 이제 품질 보증을 위한 그런 이제 소비자 보호원의 규정에 의해서 제품들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공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인조잔디에서 맞지 않은 용도의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제품을 여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실제로 그런 제품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언제 쓰였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키 신발 제품을 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주황색 탭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주황색 탭은 이제 품질 보증서, 그리고 제품에 이제 대한 설명 방법, 사용 방법들이 있는 탭이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대해서 살펴보면 용도에 맞는 이제 신발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해서 거기 스포츠 신발은 용도나 사용 환경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상의 원인이 될수 있고 신발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러닝, 농구, 축구, 트레이닝, 테니스, 스케이트보드, 야구, 아웃도어, 아쿠아, 라이프 스타일, 기타. 특히 축구화의 경우 천연 잔디, 인조 잔디, 맨땅, 실내용이 있으며 각각 사용 환경에 맞게 제품 착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또 품질 보증 표시라고 해서 제품에 대한 이제 품질을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이키가 손님의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이제 부분이죠. 제품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걸 살펴보면 제품에 대한 AS는 구입 판매점이나 본사 소비 상담실에 의뢰하십시오. 본사 이외에서 수선하여 제품을 변경,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운동화 전용 본드가 아닌 접착제를 사용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면 보상을 부과합니다. 여기 있는 걸다 이제 좀 건너뛰고 주의되는 상황을 보면 소비자 취급 주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소비자 이제 보호 규정에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부주의죠. 결국 그런 거에 의한 제품의 손상 같은 경우 제조사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공시되어 있고, 그 규정 분쟁 그 뭐지 규정 분쟁을 해결하는 보상 기준에서 그렇게 규정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밑에 그렇게 이제 잘못된 세탁 및 품질 보증 기간 경과, 잘못된 착화, 제품 훼손으로 인한 변형 및 품질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만 수선 가능 시에 시비를 수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제조사들 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제품의 착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보상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또 크게 하냐면,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천연잔디요 축구화를 인조잔디에서 리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한국에는 제품이 발매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천연 축구가 나오니까 그걸 거기에 사용하는 거 리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나 본컨님이나 그런 거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제품이 개발돼 있고 거기에 맞는 게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고 그런 컨셉으로 돼 있는데, 굳이 FG를 이제 천연 잔디가 아닌 인조 잔디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건좀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핀트가 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까서 뒤집으면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그렇게 신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나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천연잔디는 제품이지만 인조잔디 신을 수 있다. 근데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교환이나 환불, 제품 이상에는 책임을 질수 없다라는 걸 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 이제 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거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규정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안내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게 있죠. 뭐 천연잔디 축구화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신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어야 된다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는 내가 이 제품이 천연잔디용 축구화인데도 불구하고 인조잔디에 착용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숙지가 있는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데 발생한 다음에 모든 걸 신겠다라는 뭐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착용자, 사용자의 생각이가 묵인이, 묵인이라기보다는 암묵적인 이제 동인 거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AS를 보내거나 뭐 나이키가 어떻다라는, 뭐 아디다스 어떻다, 아니면 다른 브랜드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소비자 입장에서 할수 있지만, 제 생각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탭에도 그런 설명을 하고, 지금 매장에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근본적 아니면 좀큰 틀에서 보면 맞지 않는 이제 사양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라 소비자라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물건을 파는 공급자 측면에서 이 FG, AG, 터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품을 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품을,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맞게 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나면 AS에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나이키 있을 때 근무할 때 있던 AS 접수증인데요. 예전에 한 장이었는데 지금은 두 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AS 프로세서라든지 여러분이 AS를 나이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뭐 한번 좀 핀트가 어긋나긴 하지만 축구화에 맞춰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는 크게는 좀 말의 반복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제 제품에 대한 정확한 그런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좀 이제 저의 주요 포인트였고요. 이제 그게 저희가 말 리뷰어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이제 제조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이거에 이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매장에서 근무하면 손님들을 여러 종류의 손님, 그러니까 여러 타입의 손님들을 제품 구매하는 거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좀 다양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속에서도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품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비 주기라고 해야 될까, 소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